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0월 26일 발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 배경 그리고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시행 일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을 잠시 알아보면 최근 동향이 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였으나 2020년을 들어서 코로나19 대응 자산 가격 상승으로 증가세가 급격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종합 고려해서 금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5%에서 6%대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신용대출 규제 강화가 2020년 11월, 차주 단위 DSR 확대 등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2021년 4월 마련 시행되었다고 하고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지원 확충을 위한 LTV 규제 부분 완화,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지원 등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신용대출과 개별 주담대는 금년 들어서는 안정세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전세, 집단 대출, 정책, 모기지 등 주거 관련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은행권 관리 강화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7월 이후에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 지도, 그리고 한은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9월 들어 급증세는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고요. 그러나 가을 이사철 수요, 매매 전세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년 4분기 중 가계부채 상방 압력은 지속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증가액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종합평가 및 상황 인식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최근 가계부채 실물경제 대비 규모 및 증가 속도 등 고려 시 우리 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GDP 비중이 20년 들어서 100%를 초과했다고 하고요.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 가격 조정 시 거시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GDP 증가율이 주요국 비교 시 매우 빠른 속도라고 하고요. 증가세를 이대로 방치할 시 금융 불균형 심화 및 국제 신인도 저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금리 상승 시 가계 부담이 확대될 수 있고요. 다중 채무자 등 취약자 주 중심으로 이자 부담 급증 및 부실 현저화 가능성 있다고 하네요. 향후 경기 급락이나 자산 시장 조정 등의 외부 충격 시 급증한 가계 부채에 노출된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이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기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흔들림 없는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기본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관리, 세계 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서민 실수요자 대출회로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이대 기반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시 단계적으로 시행할 추가 방안 사전 준비, 플랜 B겠죠. 우선 세계 과제 추진에 대해서 알아보면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의 확고한 정착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대출받기 쉬운 사회 분위기가 총 상환 능력 심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됐고요. 제2금융권으로서의 풍선 효과 발생 우려가 맞춤형 관리 강화로 됐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총량의 가파른 증가세로 리스크가 누적된 부분은 분할 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서
외부 충격 대응력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대 기반 조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내실화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책임 대출 관행을 정립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한다고 합니다. 플랜B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가세 지속 확대에 대비한 추가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예측 가능성 제고 차원보다 강력한 정책 대응 사전 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도표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목표는 가계부채 관련 시스템 리스크 촉발, 소지 차단 및 금융 불균형 해소, 중단 없는 실수요 대출 공급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가 목표라고 하고요. 핵심 목표하고 3대 과제들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대 기반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플랜B 준비에서 DSR 관리 기준을 강화, 금리 인상 대비 전세대출 증가세 관리를 한다고 하니 플랜B도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부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 3개 과제 세부 방안은 가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한다고 합니다.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DSR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차주 단위 DSR 2, 3단계 조기 시행한다고 합니다. 2단계는 2022년 1월부터고요. 3단계는 7월부터이고 현행은 차주 단위 DSR 2단계 2022년 7월 시행, 3단계는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차주 단위 DSR 확대 적용 계획을 2022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1년 7월 이전이나 1단계 현행, 그리고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주담대, 그리고 신용대출에서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현행은 차주 단위 DSR, 은행이 40, 제2금융권이 60, 및 평균 DSR을 업권별로 차등 적용 중인데요.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을 기준으로 60%에서 50%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고요. 금융회사 평균 DSR은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 규제 비율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업권별 평균 DSR 기준치 강화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정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DSR 계산 시 대출 산정 만기 현실화가 있는데요. 현행은 DSR 산출 시 대출 만기를 최대 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할 것은 DSR 계산 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이고요. 평균 만기가 4.6년,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평균 만기가 8.2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최근 풍선 효과로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우선 첫 번째로 상호금융권 비준 조합원 대출 관리를 위한 예대율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2022년 7월부터요. 현행은 최근 상호 금융 가계 부채가 비준 조합원 위주로 확대 중이었는데요.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 및 비준 조합원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계산식이나 예대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현행은 여전사 카드론은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미포함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추가될 게, 개선될 게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카드론 다중 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그리고 카드론 동반 부실 차단을 위해서
다중 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 감액의 최소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 재고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가계대출 양적 증가 관리와 함께 분할 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재고를 통해서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부터고요. 그리고 현행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 및 실적을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는 이제 은행은 60%, 상호는 45%, 보험은 67.5 이런 식으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전체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를 상향했고요. 2021년 실적 감안해서 2022년 초에 최종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 신설은 2021년 6월 말 73.8%에서 2022년 목표 80%로 변경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담대 분할 상환 실적과 연계해서 주신보 출연료 우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현행은 분할 상환 실적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최대 6BP를 우대했는데요. 개선은 10BP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전세대출 분할 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부터고요. 전세대출 분할 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 신용대출 분할 상환 유도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신용대출 분할 상환 비중이 18년도는 11.7%, 19년도는 12.3%, 20년도는 11.7%, 21년 EQ는 11.8%고요. DSR 산정 시 분할 상환 신용대출의 적용 만기를 실제 만기 적용한다고 하네요. 5년 이상 만기로 분할 상환 시 DSR이 하락해서 대출 취급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2대 기반 조성 세부 방안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 체계 내실화인데요. 금융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시스템 내실화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약탈적 대출 방지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 계획 관리 체계화를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고요. 현행은 매년 초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취급 계획을 마련해서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알아보면 회사별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 제출 시 CEO 및 리스크 관리위 이사회 보고 의무화,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 계획을 안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접합성, 적정성 원칙에 엄중 적용한다고 하네요. 현행은 금소법 시행으로 2021년 3월에 그러니까 금소법 시행으로 가계대출 취급 시에도 적합성, 적정성 원칙 적용 중이었는데요. 이제 엄중 적용을 한다고 하네요. 협회 중심으로 가계대출 취급 시 관련 서류 및 심사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후 개선 필요 사항을 정비하고요. 은행위원회에서요. 가계대출 취급 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시행 중인 각종 대출 약정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네요. 매 반기고요. 그리고 현행 같은 경우는 전입, 처분 조건부 주담대, 주택구입 시 생활안정목적 주담대 회수,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 취급 시 1년간 주택구입 금지, 9억 초과 주택 보유 시 전액 대출 회수 등이 있었는데요. 이제 해야 될게 금융회사별로 반기 말 위반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고 합니다. 더욱 여기 보시면 2021년 6월 현재 약정 체결 약 65만 건중 약정 위반이 3,797건 적발됐다고 하네요. 더욱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보호 강화가 있는데요. 알아보시면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예외 인정, 실수요 우대 등의 보완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금년도 전세대출의 원활한 공급이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4, 4분기 중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에서 제외한다고 하네요. 10월 14일 발표를 했고요. 3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고 하네요. 예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금년도 총량 관리 하에 집단 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한다고 하네요.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 대출 중단 사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고요. 10월 14일 발표를 했죠. 그리고 필요 자금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이 취급되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실수요자 제약 관리 규제 예외 허용 및 지원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 시 실수요에 대한 일시 예외 적용. 뭐 예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혼, 장례, 수술 등등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주 단위 DSR 확대로 농민의 농지 등 비주담대 차주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 대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나 요구권의 내실 있는 활용을 도모한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로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중저신용자의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 기조 유지를 하겠다고 하고요. 서민 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랜 B가 있는데요. 이게 향후 증가세가, 그러니까 대책이 나왔는데도 향후 증가세가 지속 확대 시 검토 가능한 추가 방안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추진 가능한 추가 방안을 마련, 사전 예고하고 적기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로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 심사 관행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DSR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세대출 증가세 관리, 전세대출 상환 능력 원칙 적용 등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금리 인상의 충격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DTI 내실화 및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2022년도에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수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 가계부채는 2020년 중큰폭 확대된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조하에 가계부채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도 증가율이 4%에서 5%대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한다고 하네요. 다만 내년도 실물 경제 흐름, 자산 시장의 변화, 금융 시장의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 목표의 미세 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 체계 내실화를 통해서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금융이 금감원 금융권 합동 가계 부채 관리 TF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정책이었고요. 시행 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행 일정을 한번 봐보면 금년 중 금융권 실무 협의 및 전산 구축 등 시행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전산 구축을 하겠네요. 그리고 해당 과제는 행정 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이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고 합니다. 과제명은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우선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할것 같네요. 굵직굵직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 심사 관행을 확립, 그러니까 DSR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 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 체계 내실화에 대해서 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민 실수요 보호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간소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TF도 가동하고요. 해당 일정도 한번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해당 자료들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강화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보도자료나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이렇게 지금처럼 하던 것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하면 더욱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